올해 신축년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인연 또 연인과의 발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결혼 문제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기대를 하시는 것도 좋으시겠다. 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시간에는 용띠. 용이죠. 첫 번째 무진생 용띠분들, 34세 분들. 네. 결혼 정년기에 들었다 봐도 과언이 아니죠. 근데 9월 태생분들, 네. 그리고 12월 분들, 죄송하지만 인연이랑 결별 또 내지는 이별이 기다리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내 성격을 조금 죽이고 뒤로 물러설 줄도 알고, 네. 대립을 하지 말라는 거지. 연인끼리. 네. 그리고 또 무진생 용띠분들이 조금 고집이 한 고집 하시는 분들도 좀 많아요. 네. 순간적인 그 충돌을, 네. 못 참아가지고 이별을 하실 수가 있어. 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 발 네. 물러서시고 올해는 인연하고와의 어떤 배려심을 조금 길러주시는 게 좋겠다. 아예 그냥 피하는 거 괜찮죠? 네네네. 그리고 또 음력 2월 태생, 3월 태생 분들은 올해 신축년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인연 또 연인과의 발전이 네.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그러니까는 2, 3월 분들은 올해 연애운에서 네네. 그리고 어떤 결혼 문제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. 그러니까는 기대를 하시는 것도 좋으시겠다라고 네. 보시면 되겠고, 그리고 병진생 용띠분들, 4월 태생, 5월 태생 분들이 네. 병진생 용띠분들이 46세 분들이 생각지도 않아 문서운이 들어오더라고. 아, 좋은 거 아니에요? 괜찮죠. 또 내지는 계획했던 그런 문서가 올해 들어오는 운이 보였어요. 사고 팔거나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올해는 꼭 좋은 결과, 네. 그지? 좋은 일들이 많으셔가지고 행복한 한 해가 네. 되셨으면 좋겠어요. 또 우리 갑진생 58세 용띠분들, 뭐 워낙에 성취욕이 강하신 분들이고 네. 자기 실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납을 못할이 만큼에 조금 완벽에 가까운 분들이 조금 많으신 게 우리 갑진생 용띠분들이시고, 또 원리 원칙적인 분들도 많으셔. 그리고 이제 58세에서 우리가 또 다른 정년기를 맞이할 수도 있겠다. 공직에 계시는 분들, 관직에 계시는 분들도. 그래서 5월 태생, 6월 태생, 7월 태생 분들 조금 주목할 만한 해우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겠어요. 어떤 뭐 직업관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는 이뤄놓고 가고 싶다. 그래서 5월달, 6월달, 7월달 분들 올해 그런 운이 많이 차고 들어왔었어요. 그래서 뭐 용띠분들 전반적으로 뭐 그렇게 나쁜 운은 아니셨고요. 또 뭐 크게 어떤 탈이 난다든지 그렇지는 않았지만, 용띠분들 들이라 하더라도 뭐 6월 태생, 9월 태생, 뭐 12월 태생 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조심히 네. 하고 넘어가시는 것도 좋겠고요. 직장 내에 후배라든지 선배들 사이에서 네. 어떤 구설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금 잘 정리정돈, 또 나만 조심을 하시면 네. 잘 넘어가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. 경자년 때 우리 용띠분들 조금 유익있게 봤던 띠 중에 하나가 용띠였어요. 예예. 그래서 어떤 변동, 이동, 변화 네. 작년에는 조금 경자년 때는 네.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네. 말씀을 드렸는데, 작년에 이제 경자년 때 한마디로 어떤 결과물을 잘 이루신 분들은 올 신축년 때 이 결과물을 완전히 내 것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는 올해는 나의 처신이라든지 네.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구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. 네. 그렇지만 별로 개의치 않으시고 나만 정당한 방법, 그리고 떳떳하게만 가시면 올 한 해도 무난하게 역시나 잘 넘어가시리라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